네, 경찰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. 김한수 기자. 네, 어제 긴급 체포됐던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네,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1, 2, 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던 상황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. 조지호 경찰청장과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어제 새벽 긴급 체포한 뒤 현재까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중으로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어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또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었는데요. 대통령실 경호처와 6시간 넘게 대치하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과 또 참석자 명단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네,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도 있습니까? 네, 경찰 지휘부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대통령실에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작전 지휘서를 주고 또 시간대별 시나리오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앞서 조 총장은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이 역시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. 또 조 총장은 윤 대통령과 당시 최소 6번 통화했고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.